시세가 나오지 말았으면 사람들 입이 어땠는데 옵니까? 아, 그렇죠. 소갈비가 어떻게 이렇게 싸요? 소갈비는 이렇게 싸지 않잖아요. 소갈비는 비싸죠. 맛은 물론 가성비까지 훌륭한 오늘의 메뉴 소갈비찜 등장. 아, 저 정도 양이면 뚝배기 빈틈없이 꽉꽉 들어찬 푸짐한 양에 반하고 실한 뼈대에 두툼하게 붙은 요요요 살코기. 집게에 닿자마자 쏙 빠져버리니 먹기도 전에 마음에 쏙 든다지만 야들야들한 살점은 입으로 쏙쏙 들어와 들어와. 입에 닿자마자 뼈와 살 깔끔하게 자동 분리되니 이 맛에 뼈 뜯는 거죠. 입 주위에 양념이 묻든 말든 우아함은 잠시 내려놓고 소갈비찜 뜯는 재미가 쏠쏠.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아하. 콩나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비벼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 아구찜 같은 거 먹을 때도 콩나물 매운 거 먹을 때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찜 가는데 빠질 수 없는 맛의 단짝 콩나물도 듬뿍 넣어주면 아삭한 식감은 물론 맛도 살아난다 살아나. 아삭 쫄깃 식감에 반하고 씹을수록 입안 가득 풍미를 더해주는 맛의 조합까지 이거 정말 히트다 히트. 비계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잡내가 하나도 없고 되게 살코기가 가득한 것 같아요. 다른 집에서 보통 이제 뭐 소갈비를 보면 이런 맛도 안 나겠지만 뭐 가격도 이거보다 훨씬 비싸고 얼마일까요?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부담 없이 뭐 한 끼 뜻밖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는 최고죠. 소고기 갈비찜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부담스러운 소갈비찜 가격. 그러나 여기서는 1인 뚝배기로 푸짐하게 소갈비찜을 즐길 수가 있고요. 여기에 된장찌개까지 서비스. 이렇게 해서 가격은요? 15,000원 갑니다.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 원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얼마인데요? 8,000원입니다. 8,000원에 이 정도면은 한 30,000원 주는 것 같아요. 돼지도 않은 소갈비찜을 8,000원에 먹을 수 있다고요? 남는 게 있나요? 이래 소갈비찜을 저렴하게 판매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갈비찜이라는 게 원래 혼자 먹기 되게 좀 힘든 음식이잖아요. 비싸가지고 저희는 이제 혼자 온 손님들도 많아가지고 오셔서 뭐 부담스럽지 않게 드시라고 1인분에 이제 8,000원에 팔고 있습니다.